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생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YTN 사옥에 항의하러 갔다가 직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돌아온 데 이어서 오늘은 MBC를 항의 방문한다고 합니다. MBC 스트레트에서 예정돼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녹음 파일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의원들이 전부 몰려가서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이고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언론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그 간섭 행위를 하는 이 정당 참 보기 어렵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이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서 사법당국과 또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 길들이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지난 12일 간접살인을 수사하면서 대검찰청에 진입하다가 방호 직원에게 제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임시회 시작서부터 발목 잡기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국회 밖에서까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당내 분란 잠시 봉합되는가 싶더니만 이제는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것이 선거 전략이라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추경 합의를 국회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장외로 나가서 엉뚱한 기관을 상대로 사고치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선거를 위해서라면 망자의 죽음까지도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의 패륜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문사 진상위라는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객관적 사실관계 조차 부정하는 행태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운운하는 민모 의원이 오버랩됩니다. 조사로 밝혀질 사실을 의혹부터 제기하고 보는 행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가히 스토킹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용판 의원은 사기 폭력배와 공모해 가짜 돈다발 사진을 흔들면서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또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는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의 뇌피셜, 의혹 제기 상습범 수준입니다. 민심으로부터 반드시 가중처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